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비저월드 위클리 뉴스의 스티브 장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다음 주 24일, 25일 양일간 땡스기빙 데이로 GRF는 문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메인터넌스 디파트먼트는 이머전시 경우에 전화상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머전시 경우가 생길 경우에 전화를 하셔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RFID 태그에 대한 소식입니다. 현재까지 RFID 태그는 약 6,000세대가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RFID 태그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디칼 오피스 빌딩 5, 클럽하우스 5의 그 디칼 오피스에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는 저희 그 이 영상 하단에 다시 한번 적어 놓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디칼 오피스에 가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아침 8시부터 4시 반까지 운영하며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서관이 다음 달 23일을 마지막 날로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도서관이 임시로 리모델링을 위해서 문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임시 도서관을 클럽하우스 3 룸 8에서 다시 오픈하게 됩니다. 그 오픈 일자는 12월 8일 아침 9시 반서부터 3시 반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임시 도서관에서는 일반 서적이나 오디오, 매거진 등 그런 그 서적들이 대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나 팩스, 뭐 카피, 뭐 그런 그 업무들은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은 2월 초에 다시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05 익스프레스 레인이 다음 달 12월 1일 오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전에 카풀레인으로 이용되던 그 도로가 이제는 유료도로인 익스프레스 레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405나 605 사용하실 때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주 23일, 24일 땡스기빙 기간 중에 버스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버스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디스패치에 전화하셔서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버스는 어포인먼트 제도로는 운영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전화하셨을 때에 그때에 버스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는 영상 하단에 저희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저월드에 새로 이사 오신 주민이나 아니면 최근 입주하신 주민들을 위한 버스 투어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투어는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출발지는 엠피티어터 옆에 동쪽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이 투어를 위해서 여러분들 미리 GRF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약 전화번호는 영상 하단에 다시 저희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기 리저월드 안에는 리저월드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약 4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는 분은 김규삼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 안에 4명의 한국 단원이 또 계십니다. 이번 12월 2일 1시에 클럽하우스 4에서 윈터 콘서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연주될 곡목은 베토벤 교향곡 5번과 또 하이든 장난감 교향곡 등이 연주되며 또 여러 그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곡들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 감상하시고 또 연주가 다 끝나고 나면은 간단한 다가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오셔서
즐기시고 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모든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